자, BGF와 한국 물가 정보의 3라운드 3경기입니다. 현재 스코어 한국 물가 정보가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바둥 마저 강등 선수가 좋아요. 자, 지금 백이 막자 중앙 흑이 막은 건가요? 네. 지금 박영 선수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막아 두었고요. 그러자 진작부터 두고 싶었던 이 자리를 네, 강대훈 선수가 차지했고 네, 지금 뭐 시간 연장의 의미죠? 이승훈 받아줄 겁니다. 박영 선수가 이바둑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끊는 수가 성립해야 되거든요. 치고 있는다면 일단 뭐 치받아서 뭔가 계속 몸싸움을 버려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이바둑 반전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고스란히 여기가 두텁게 막혀버리면은 여기 흙의 중앙 모양이 너무 좋아져서 네. 그리고 여기가 두터워지면 이 모양과도 호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왠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끊는 싸움 역시도 사실은 자신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끊는 거예요. 이 끊기 전에 들여다보고 끊는 거는 안 됐을까요? 여기요. 이거 해놨으면은 쿨하게 막아버릴 것 같은데. 물론 못 싸우나요? 이래도 둘 수는 있지만. 네. 단수 치고 저 치고. 이렇게요. 네. 쿨하게 좀 타협하려고 했더니 놓아주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지긴 하네요. 제가 이게... 쿨하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호구를 치고요. 네. 그러면 효기가 근데 형태가 이 막을 수가 없어서 막는 건 환적이 걸리죠. 그냥 이으면 안 되나요? 이으면 여기를 들어가고 아랫자리에 가고 이렇게 잡히면 뭔가 좀 괴롭긴 괴로워요. 중앙 잡아도 네. 별로인가요? 물론 근데 여기를 해뒀을 때 막을 수도 있고요. 더 세게 둘 수도 있어요. 단수 치고 나서 지금 이은 자리. 네. 마지막. 이곳을 두더라도 그러니까 이 돌이 역할을 하려면 뚫는 네. 것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안 되나요? 근데 여기 같이 뚫리는 동시에 백이 못 살아서 글쎄요. 지금 백이 좀 불리한 싸움일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약간 그냥 나갔네요. 여기서 어떻게 하려는 거죠? 나가야죠. 이거는 약간 타협이 돼버렸어요. 네. 여기까지 못 이어요. 내어주려는 건가요? 뚫려서 이건 오히려 곤란합니다. 네. 다섯. 지금은 강대훈 선수가 이 한 점 내어주고 중앙 막을 생각인데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박영호 선수가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실리적으로 많이 따라갔고 오히려 좀 앞설 것 같아요. 이 중앙만 좀 잘 지어낼 수 있다면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패를 그래도 조금 이용은 해야 됩니다. 네. 저 패가 없다고 가정하면은 그래도 흙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선수는 흙이 뽑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뭐 빵 따냄하는 형태가 되면 중앙이 여기요. 상당하겠어요. 네. 네. 박영호 선수는 여기까지 크게 잡는 것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두 점을 잡는 것은 한 점 잡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다와집 이상 차이 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뚫고 나오는 것은 글쎄요. 이수는 이쪽에 대한 반격이 그래도 날카롭거든요. 양단수가 되니까 나중에 끊으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단수 치면. 지금 친다면 흙이 아래 있는 건 선수가 안 되나요? 이렇게요? 예. 네, 선수가 되는데 이거는 백이 선수를 뽑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애초에 이제 그냥 잡으면 흑선수인데 다녀쳐서 여기 안 둬도 되는 자리를 두 개 만들었으니까 조금 더 이득이죠. 그냥 한 칸이요? 중앙 지음과 동시에 잡는다는 건가요? 글쎄요. 뭐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이 형태가 여기를 나와 끊는 게 좀 신경 쓰이네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많이 당하죠. 30초 뭐 띄어도 당하고 막아도 지금 흙이 공짜로 하나 얻은 거예요. 네. 5, 6 그렇다고 잡자니 잡자니 여기가 들으면서 호구가 선수잖아요. 맛보기에 걸리는 겁니다. 쭉 두는 걸까요? 이제 강동 선수가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끊고 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치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교환 하면은 백은 여기 안 잡습니다. 이쪽 안 잡아요. 작아진 자리예요? 네. 뭐 있더라도 저 치면 넘어가니까 좀 애매할 겁니다. 지금 먼저 이면은 잡아야 되는데 이제 끊어 두면은 백은 안 잡을 수가 있어요. 7, 8, 9 좀 위험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참 애매한 건데 네. 이 돌이 바로 여기 착수가 됐는지 밀려서 들어왔는지를 요즘에 밀려서 들어오면 반칙 패거든요. 아.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강동 선수 사실 박영 선수도 그렇지만 옛날에 습관이 남아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뭐 최근 입단한 선수들은 대부분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교육과 뭐 지식을 알고 이제 시합을 하기 때문에 그 바뀐 룰에 대한 습관이 들어져 있는 것인데 사실 입단 뭐 20년 차 넘어가면 예전에 그 습관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또 급할 때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강동일 선수가 끊어둔 교환에 대해서 좀 괴로워했던 것 같기는 한데 왜 잡았네요? 그냥 쿨하게 잡았네요. 뭐 애초에 잊고 나서 나와 끊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지금 흑이 형세 자체는 뭐 괴로운 형세는 절대 아니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아마 이제 제가 잠깐 머쓱했던 것이 아마 그 찰나에 그것이 좀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혹시 강동 선수도 룰 알고 있거든요. 아. 이 착수가 조금 신경 쓰였다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어요. 네. 일국이 먼저 종국이 됐군요. 허영우 선수와 조한승 선수의 장고 대국이었는데요. 뭔가 우상 쪽의 형태가 수가 난 형태로 보여지는데 조한 선수가 흑번이었죠? 네. 그렇다면 제 추측이 맞다면 허영우 선수의 승리일 것 같은데요. 우상계에서 마지막에 형태가 수가 난 형태였거든요. 아 여기 좀 떼기 전에요? 네, 지금은 아닌데요. 떼기 전에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선수의 승리군요. 이렇게 한다면은 물가정보의 3대요. 네. 허영호 선수가 난적 조한 선수를 꺾어내면서 또 특히 상대전적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어서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큰 승리를 거둬줬네요. 좀 빠르게 또 승점을 따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물가정보의 대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강용호 선수가 승리를 거둠과 동시에 경기까지 따내게 된 한국 물가 정보고요. 네, 이바웃도 지금 박영호 선수 좀 위기거든요. 진행이 네, 강용호 선수가 또 좋은 수를 마지막에 이제 네. 끊고 이거 나가자. 여기 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받았는데 이 한 칸 사이의 약점을 찾아냈어요. 여기 뚫릴 수는 없으니까 박영호 선수가 받았는데 네. 이곳을 뚫리면서 그 꾸며드리던 그게 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가 아직은 다 경계선이 비어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으면요 어느 한쪽은 집이 나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리고 네. 지금 선수는 역시 이제 찍고 나서 끊는 수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방비인데 사실 그래도 이 따냄으로써 좀 간접 보강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흙이 이렇게 따내더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걱정거리가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30초. 자, 그래도 백이 하변에서 좀 집으로 득을 본 거고요. 중앙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생각보다 집으로 득을 받는지가 의문이에요. 아 그래요? 흙이 여기 하나 공짜로 하나 하잖아요. 이 한 방 자체가 원래는 백이 날짜로 가고 흙이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였는데 네. 이것을 오히려 헛걸리로 만들어버렸고요. 여기가 눈에 보이는 실리가 10, 12, 14, 뭐 15 붙었다고 치더라도 여기 관통한 게 이미 하나, 기본적으로 붙을지만 하더라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5, 6, 7, 8, 중앙 가야겠죠. 어디든 간에 네. 그 수는 뭔가 승부수의 느낌이 듭니다. 띄어서 둔다면 갇혔어요. 박영호 선수 여기 뭔가를 보고 있습니까? 흙이 백이 넘어갈 수 있나요? 여기가 세수라서 뭔가 네. 만들어내려면 타이트하게 둬야 되는데 끊어서 이 네. 펜은 다섯, 여섯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넘어갈 수는 있어도 네. 끝내기 정도예요. 그냥 이으면 되지 않나요? 아까 이 장면에서요. 네.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은 뭐 꼬부라도 마찬가지겠네요. 건너가는데 물론 이제 건너가는 게 큽니다. 지금 상당히 커요. 네. 근데 흙이 여기 하나 오면은 여기가 다 집이라서 이 그림도 흙이 네, 남기는 그림일 것 같아요. 뭐 다 싫으면 그냥 이어서 받으면 되긴 해요. 다 싫으면 이어서 받으면 됩니다. 다섯, 뭐 쉬어서 두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쉬어가죠. 백이 넘어가더라도 중앙을 지키면 우세하다 이런 판단인데요. 네, 넘어가는 게 15집 정도인데 여기가 일단 보태주면서 넘어가는 것이고 사실 중앙 가는 게 지금 가치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커요. 흙이 가는 것과 이런 식으로 쉬어서 다집 되는 것과 백이 뭐 날짜 정도 두면서 견제하는 것은 그 가치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박영 선수는 그 진행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입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선수가 듣겠지만 과연 이 돌을 온전히 살려낼 수 있을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살려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잡힐 것 같아요. 특히 뭐 최소한 이렇게 뒀을 때 안 잡으러 가도요. 여기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자연스럽게 이쪽에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이 얼마가 나야 좀 미세한 승부로 되는 걸까요? 중앙 빼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나 있는 확정감만 본다면
16, 26, 30, 32. 16. 65이에요, 100이요. 10. 24. 둘.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중앙 다섯, 빼고 100이 반면 한 두 집? 두세 집 앞서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여기 두고요. 그러면 한 열 집? 이렇게 되면 여기가 몇 집이 나는 겁니까? 거의 스무 집 났어요. 아, 뭐. 이 승부 예측은 계속 깨우네요. 네, 지금은 그만큼 흑의 우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받은 내용을 보면 박영호 선수 평소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요. 30초. 발도 느렸고요. 만약에 그 이 바둑이 이제 복면을 가리고 두는 복면 바둑이었으면 절대 박영호 선수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평소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강대원 선수가 사실 거의 실수 없이 잘 두긴 했어요. 이 바둑에서 강대원 선수의 실수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네. 그냥 AI 승부 예측으로만 따라가 봤을 때는 이미 우상 변화에서부터 흑 쪽의 점수를 주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박영호 선수도 찬스가 있었거든요. 여기 좀 들어갈 수 있는 찬스, 그 두텀을 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치기로 잡으려고 이 두텀 쌓은 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 오히려 발언권을 주장하면서 이쪽도 살리고 오히려 이쪽을 괴롭히는 뭐 그런 진행이 됐어야지 두텀의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집으로 좀 부족한 쪽은요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집이 많았던 쪽은 바꿔치기 네. 하면 웬만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집이 부족한 쪽은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바꿔치기를 하고 나면 바둑이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네, 그만큼 이제 두 텀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네. 바꿔치기 돼봤자 뭐 20집 득보는 바꿔치기는 없잖아요. 그래봤자 뭐 세네 집 집으로만 본다면요. 변화의 수단도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석점까지 끌고 나오기는 어려울까요? 이거 딱 네 개 남아 있어서 부침을 당하는 순간에 전체가 곤란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맥이군요. 온전히 살려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근데 또 떨어지는 게 생겼어요. 그 과정에서 그 입구장 안이 한 칸이라서 네.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게 남았고 물론 흙은 여기서 이렇게 날짜로 그냥 확실하게 지켜둘 겁니다. 이쪽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이쪽은 나중에 잡으려고 하겠죠. 야,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되네요. 네. 상당히 큰 자리. 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 저 입구자로 가서 사실 여기까지 입고 나서 저 침에 굴복까지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이러면 확실히 백이 많이 득봤고요. 만약에 네, 이것을 흑에게 당한다면은 네, 갔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젖혀서 근데 뭐라도 좀 시비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혹으로 받으면 그냥 막아서 아무것도 아닌데요. 네. 이어서 준다면 막았을 때 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돌이 이쪽이 아닌 이쪽에 있으니까요. 강대원 선수가 물론 이렇게 뒤로 그냥 물러서 주더라도 이제 뭐 형세는 우세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괜히 또 두 집 당하니까 신경 쓰이거든요. 먼저 기했더라면 이런 거안 당하거든요. 근데 괜히 또 막았다가 변수 생깁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늦출 것 같아요. 어디죠? 아닌가요? 막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아, 네, 좋네. 늦습니다. 괜한 분란 만들지 말자. 그거네요. 그래도 AB라서 여기 잡는 것과 여기 따내는 게큰 자리인데 둘중 하나는 흙이 들 수가 있어요. 강등은 선수는 보다 좀 평온한 마무리를 원하고 있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강등 다섯.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2라운드 이지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또 BJF의 주장 박용호 선수까지 이제 꺾어내는 쾌거를 이루는 것이고요. 한국물가정보팀의 전승자가 그렇다면 3명으로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신민준, 박하민 선수가 이제 3승으로 3전 전승이고요. 누가 두고 승리한다면 강정호 선수가 승리한다면 2전 2승으로 전승이 유지가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뭐 전혀 뭐 싸울 생각이 없어요. 다 받아주고만 있어도 집이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하민 선수가 14계단 랭킹을 끌어올리면서 69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수 선발 당시만 했을 때 상당히 낮았다는 건데요. 이런 박하민 선수를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한종진 감독 대단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리고 네. 뭐 조금 집으로 활용은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근데 또 이거는 또 막아서 버틸 수가 있네요. 뭐 이렇게라도 후퇴를 하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거조차 안 되네요. 좀 아쉽고요. 네. 그러니까 뭐 버틸려면은 뭐 이런 거 패로 버티고 뭐 이을 때 여기도 살리고 마지막 하나, 둘, 뭐 여기도 셋, 버티고 뭐다 버텨야 네, 계속 됩니다. 버텨야 될것 그래서 같아요. 여섯, 이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는 글쎄 여기 나와 끊으면 물론 이제 단수를 쳐서 이곳으로 버틸 때 뒤로 치면은 순안 나요. 하지만 여기 돌려치기가 있어서 네, 끝내기로 많이 102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30초. 그래서 받아두어야 하고요. 1, 102 먼저 젖혀 있기 전에 4, 먼저 이곳을 5, 둔 것이 6, 기민한 끝내기네요. 네. 8. 이러고 나서 이제 젖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꼬부려서 받았고요. 네, 이제 후퇴를 했지만 뭐집 차이는 같습니다. 입고 당한 것과 같은 형태고요. 그러니까 박용호 선수가 사실 그 본인이 지면 이제 팀 패배가 결정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장으로서 쉽사리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뭐 둘, 개가의 셋, 정확도는 넷, 다섯, 뭐전 세계 프로 여섯, 구사 중에서도 탑급이라서 아 네. 던졌네요. 홍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아, 그 그 부분이 좀 부분이 네, 네. 아쉬웠어요. 너무
쉽게 내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너무 깔끔하게 잡혔고요. 네. 바꿔치긴 했지만 사실 좌상 쪽, 좌변 쪽의 흙이 이미 큰 실리를 형성하고 있었고. 바둑에 있어서는 좀 일찌감치 흙 쪽으로 기울었던 바둑이었습니다. 강동윤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와, 이게 정말 박빙으로 어느 팀이 이길지 절대 네. 예상이 안 되던 그런 경기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국 물가정보의 완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좀 분위기 반전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있어서 좀 크게 승리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한국물가정보 이럴 때가 네, 있나요? 마지막 대구 네. 남았어요. 김승재 선수와 안정기 선수의 바둑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3라운드 3경기의 마지막 대국입니다. 한국물가정보 안정기 선수 그리고 BGF 김승재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바둑은 자. 딱 봤을 때는 뭐 잔잔한 집바둑 개가바둑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흙집이 좀 많지 않을까 많아 보이나요? 는 느낌이에요. 대충 계산할 때 이 집은 이 집, 이 집은 이 집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네. 흙집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같은 배를 탔습니까? 다른 배 타볼까요, 제가? 네, 과연 AI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행이네요. 조금 앞서 나가네요. 네. 이러면 봐도 저희가 또 집을 한번 세봐야 네. 되죠. 과연 6대 4면은 미세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또 지금 정도의 바둑에서 6대 4면은 반면 한 10집 정도로 보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죠. 네, 한번 계산한다면 키가 되게 다 권리예요. 다 권리고요. 받아야 됩니다. 6, 7, 9, 8, 10, 14, 15, 20, 26, 30, 38, 40, 41, 44, 51집. 추가적으로 집어서 좀 불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51집이고요. 24, 25, 26, 27, 28, 30, 41, 44집. 어? 어? 뭐죠? 뭘 빼고 샜나요?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 네. 15집. 20, 22, 23, 26, 27, 30, 40. 40 때 만에 많이 세, 많이 다 쉬은, 쉬은 3집이네요.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40, 42, 44집. 9집 차이. 네, 그 정도 차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든다면 조금 더 부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김승재 선수가 조금이나마 네, 우세한 형세로 보여지고요. 네. 네, 그 차이는 10집 안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라도 한 점이라도 만회를 해야죠. 네. 리그 이제 초반이니까요. 그렇죠. 그나저나 한국 물가정보는 박하민 선수의 선발 자체가 신의 한 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킥스와 신한촌이렴을 상대로 지금 3대 2승을 계속 거뒀던 건데 네. 사실 이 경기 결과가 반대로 됐어도
가능했을 법한 그런 결과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박하민 그쵸. 선수가 계속 주장을 네. 만났으니까요. 뭐 박하민 선수가 김지석 선수와 이세돌 선수에게 지는 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그두판 졌으면은 한국 물가정보는 2패에서 오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승의 가치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이 되겠죠. 네. 이런 선수가 있어줌으로써 이 팀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증폭제가 돼서 오늘 그 대승을 이끈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오더 봤을 때, 아, 이 경기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경기인데, 네.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요. 웬만하면은 조금이나마 어느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네. 이번 경기만큼은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한국 물가정보와 BGF는 정말 박빙이고 박빙이 오더가 나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는 네, 한국 물가정보의 퍼펙트 승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선수가 뭔가 여기를 좀 공도를 좁혀놓고 이쪽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뭔가 이 자리를 두고 싶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백이 걸리거든요. 백이, 네. 백이 원래는 이렇게 다 활용할 수 있었던 자리인데 두 집이 나잖아요. 먼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하면은 여기를 단수치고 이어버려요. 이거 잡으면 끊겨서 안 되죠. 이쪽 잡아도 여기 석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중감이 대마가 잡힙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았고 이 자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손 빼더라도 잡히지는 않는데 아, 손 빼면 잡히죠. 아, 자체로 여기 칩이 안 나네요, 지금. 아, 단수를 쳐도 아, 결정타네요. 있지를 않으니까요. 결정타입니다. 그러니까 석집이 날라갔어요. 이어야 되는데 네. 있거나 뭐 단수 쳐야겠죠? 아, 근데 여기를 여기가 석집 나 있었던 자리였는데 여기 자기 집 메우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는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AI도 못 봤었나 봐요. 지금 갑자기 좀 많이 기울었는데요. 네, 김승재 선수가 그 부분을 또 보고 있었네요. 참 정교합니다. 비록 오늘 BGF가 패배는 네. 했지만, 그래도 김승재 선수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지금, 글쎄요, 작년, 재작년 뭐 아주 특출난 모습이 사라졌었는데, 올해는 이 바둑까지 승리를 거둔다면 3연승이에요. 네, 미들맨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김기용, 강승민 선수에 이어서 이제 안정기 선수까지 잡아낸다면은 근데 BGF의 어떻게 보면은 중간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선수를 얻는 겁니다. 특히 김승현 선수도 이 연승 연패 그런 이제 기복 있는 선수라서 네. 이제 기세를 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정교하게 마무리하고 있죠. 네, 치바는 것까지 선수가 듣습니다. 우선 한국 물가정보가 3라운드 가져가면서 3전 전승 포스코 캠텍과 같습니다. 아, 그런데 바로 다음 라운드죠. 4라운드에서 두 팀이 만나요.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요. 아, 무슨 그러셨어요? 어떤 두 팀이 만난다고요? 한국 물가정보와 포스코 캠텍이 4라운드에서 만나요. 네. 아, 그 전승팀 대결이 이어서 성사가 됩니까? 예. 아,
제가 잘못 그것은 얘기한 줄 알고 깜짝 네. 놀랐네요. 아니 아니요. 제가 진짜 그 잠깐 네.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바둑 보고 계셨군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예상을 하고 뭐 전통의 강호 좀 명가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물가 정보 역시 오랜만에 기다리고 좀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좀 아쉬웠던 기억이 더 많은데, 그 포스코를 상대로까지 딱 이겨준다면, 네.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언더독의 반란이라,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이제 항상 포스트시즌, 그리고 뭐 우승에 근접했던 포스코와 한 번도 이제 포스트시즌을 밟아보지 못한 네. 물가정보의 대결에서 물가정보가 딱 거기서 잡아준다면 이거는 정말 핫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기 1위 결정전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올해 한국 물가정보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 한국 물가 정보가 팀 네. 승수가 적기는 했지만 개인 승수는 굉장히 많은 팀이었었거든요. 그 조합이 잘안 네, 이루어졌었어요. 항상 아깝게 지고, 이길 때는 뭐또 시원하게 이기는 이제 그런 면모들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사실 한국 물가정보팀 선수들의 면면이 사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슬아슬한 아쉬운 패배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뭐 왕좌의 자리에 앉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 물가 정보가 6월 평균 랭킹 가장 낮습니다. 35.8위로 네. 8위인데요. 아마 박하민 선수 다음 달 되면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죠. 네, 뭐한 10계단 이상 네.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기 선수가 사실 1라운드 때 나와서 좀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강승민 선수가 잘 싸워줬었는데 아쉽게 이제 패배를 했었고요. 2라운드에서는 이제 강등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이제 빠졌었고 다시금 3라운드에 다시 출전을 했는데 김승재 선수에게 막히기 네, 일보 직전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안정기 선수는 2013년도였죠? 14년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LG배에서 이제 연구생 신분으로 아마추어일 때요. 네, 출전을 해서 천여회까지 네. 본선에서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서도 사실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중국 선수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안정기가 누구냐 그러면서. 한국에 지금 현재 연구생이다.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연구생들이 중국 선수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중국 예선을 한다든지 뭐 이상하게 중국 아마추어와 한국 아마추어가 붙으면은 이길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 정도로 좀 실력을 좀 인정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마지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야호에는 뭐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 정도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적도 있고요.
지금 뭔 수죠? 안종희 선수 노림수였나요? 막으면요? 자, 막아보겠습니다. 막으면 이제 저 치고 있고요. 이제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를 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단수가 되면 좋은데 네. 묘하게 환경이 걸려요. 뒤로 가야겠네요.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뭐 최소한 네, 다섯, 여섯, 뭐 이런 끝내기는 가능해요. 이게 몇 집 득 보는 거죠? 꽤 득 봤어요. 지금 8집 보시죠. 여기까지 10집이 났습니다. 이 선까지. 네. 근데 만약에 평범하게 끝내기를 했더라면 여기까지 7, 8, 9, 10, 11집. 12, 13심이 난 거죠. 3집 특보는 그런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의 후퇴는 정수예요. 김승재 선수가 제대로 보고 있던 것이고요. 다시 계산해봐야 되는 건가요? 앞서 김승재 선수가 그래도 중앙에서 좀 특보는 진행을 해두었었는데요. 김승재 선수의 우세는 네. 네, 변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그 아주 큰 득은 아니에요. 네. 이것이 만약에 따고 이어진다면은 원래 계산과 이제 같기 때문에 뭐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득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정희 선수의 그 막판에 그래도 아주 좋은 맥점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뭐 우변 단수 치는 게 가장 크죠. 네, 여기까지도 걸리고 조금 밀어서 둬야 됩니다. 이게 얼핏 보면 띄어서 두고 싶잖아요. 근데 찌르고 먹여침을 당하는 순간에 이거는 백집을 세 집 깼는데 흑집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나는 게 다섯이 났어요. 그러니까 후수 한 집 끝내기 하는 겁니다. 띄는 끝내기는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끝내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정희 선수는 이런 데 하나 찔러둬야 됩니다. 요 끝내기로 당하면 꽤 셋, 커요. 네, 다섯. 지금 안정희 선수가 다소 좀 상기된 느낌이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글쎄요. 그냥 내려서는 걸 선수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근데 뭐 원래 내렸으면 원래 있거든요. 이 찝는 수는. 그렇다면 뭐 갔겠습니다. 좀 시간의 연장의 의미가 있어 보였고요. 네. 어차피 백이 끝내기 할 수 있는 수단은 여기 하나 찔러 두고 나서 안 찔렀어요. 여기 역끝내기 당할 수 있거든요. 역끝내기 석집짜리입니다. 지금의 반상에서는 네. 가장 커 보이거든요. 네, 하변도 진행을 시켜두지 않았거든요. 여기요. 네, 하변은 몇 집짜리일까요? 여기는 이제 흙이 넘어가더라도 두 집 늘어나는 아닌가요? 여기를 두고. 근데 흙이 안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100% 선수는 아니거든요.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흙이 원래 지금 두 집 났죠? 넘어갔으면 두 집, 네 집 다 왔지. 여기도 요건에 석 집 되겠네요. 어차피 이곳과 이곳 둘 중에 하나는 흙이 이제 들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이 여기를 덮치고 받을 때 이렇게 치중까지도 있어.
있어요. 네. 이게 건너가지 못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뭐 지옥의 버팀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남은 종반인데요. 네, 그러니까 특입전에서는 여기 그냥 있는 게 깔끔해. 네. 집으로도 크고. 그리고 여기가 늘고 이어지는 순간에 여기 있는 게 선수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넘어가면은 이쪽 두고 나서 있는 게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여권의 석집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변을 넘어갔고요. 상변 버티기 들어가나요? 안정기 선수 한번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수. 여기 뭐 질 때 지더라도 네. 완전 최대한 괴롭히는 그런 진행 필요합니다. 자, 자세를 고추 세웠어요. 네, 지금 저 치고 치중 가면은 일단 기분 나쁠 겁니다. 아닌가요? 어, 여기 저거 있네. 어? 뭔가 뭐 묘수 퍼레이드인가요? 갑자기 후반에 이거는 이제 느는 것은 네. 찔러서 반대로 안 되죠. 큰일라고요. 네. 이 수밖에 없어요. 김상과... 다른 수는 없고. 네. 이때 여기를 젖히겠다는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막는다면 그때 씹어서. 이어야. 네, 젖히는 건 양자충이라서 안 됩니다. 네, 할 때. 이을 때. 여기를 젖혀서. 7, 이거는 딴에서 이제 오공도 하니까. 네. 문제가 생긴 거고요. 뒤로 막으면요. 막고 있고. 따내고 메워야 되죠? 네. 따내고 따내야 될 때 이제 이돌도 없습니다. 다시 여기를 대치면 아 그런 수가 있나요? 이렇게 두고 따내면 어 이 뭐죠? 패네요? 뭐 양패 같기도 하고 아 양패 아니죠. 여기 두면은 이거 따내면 여기 이으면 이어서요. 되니까 이어서요. 네. 어? 오 이거 막판에 네 여기 젖히면요 괜찮으세요? 젖히면 아까 이제 이완이 없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둬버리면 되네요. 네 찝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 근데 지금은 다르다. 다르지 다르네요? 않나요? 네 지금 여기를 두고 젖혀놓고 젖히면... 들어가면 또 자충이네요. 네. 상변이 아니라 어 이게 뭔가요 지금? 어 안정 선수가 묘수를 엄청난 묘수를 찾아냈어요. 이게 흙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형태였던가요? 였던 건가요? 네 여기 외길이에요 지금까지 순이 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패감 봐야 돼 패감. 막상 패감이 또 어렵네요. 이게 막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네. 백패졌을 때 흙지 많이 붙긴 붙었거든요. 백감이 아 여기가 숨어져 있었네요 여섯, 지금. 여섯, 패가 왔어요 지금. 이 묘하게 뭐가 양패라든지 뭐가 좀 빅만 나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는 수순이네요. 아 이건 있겠습니다. 따고 나서 먹여치고요. 꼬부리면은 먹여칠 때 혹시 젖히는 순 안 되죠. 먹여칠 때 여기가 따 두었기 때문에 여기 활로가 생겼습니다. 네. 젖히면 그냥 끊어서 안 되고 따야 되는데 군도를 아, 부적적인데요. 이렇게 이걸 꼬부려서 비글 해야 된다는 것은 1, 2, 3, 정말 냉정하게 이렇게 둬야 되나요? 6 일단 따고요. 여기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빅을 하더라도 이긴다면 네. 그 목여치고 나서 여기를 끊습니다. 그 따내면 이렇게 꼬부려서 이제 빅이죠. 또 이어야 되고 선수 보고 다른데 들 수 있고요. 백이 여기서 뭐 여기 젖힐 수는 없어요. 젖히더라도 끊어가면은 따는 것과 여기 따는 게 맞복입니다. 그러니까 비케도 이겼나요?
지금 빠른 계산력이 필요한데요. 전체를 훑어봤는데요. 아, 빅으로 가네요. 아, 빅으로 가도 이겼다. 그 찰나에 김승재 선수가 형세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형세 판단을 한 건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를 훑었어도 패를 계산해 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 보통은 네, 물론, 형세 판단을 하나요? 네, 물론 패를 하고요. 이제 패를 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요. 왜냐면 있는 순간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 자체 패까지 뭔가 쓰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네. 여기를 끊어놓고 꼬부리고 마지막 이어서 1단락이 나는데 이거는 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백도 못 들어가죠. 7, 그럼 빅나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그나마 다행히 마지막 여기든 여기든 마지막 한 끝내기를 흙이 가서 여기 분명히 백이 득본 것은 사실이지만 역전이 안 됐을 것 같은데 한번 세보겠습니다. 아홉 집, 열, 여덟, 열네, 스물 25, 26, 27, 38, 43, 44, 48. 100집이 왜 이렇게 안 나죠? 49. 1, 2, 3, 4, 5, 6, 7, 30, 31, 34, 40, 41, 42, 50, 52, 53, 54, 55. 미세한가요? 어, 빅나면 이거 모르겠네요. 아, 지금 흙이 단수 쳤어요. 아, 그래서 쳐버렸네요. 패를 해버렸네요. 지금 방금... 막 세보니까 네. 빅나면 모르겠어요. 흙이 선수로 쳐도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흙이 이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패를 걸었다고요, 지금. 아, 패싸움 하기 전에? 네, 이거는 흙이를 키워두는 건가요? 입고 나서 패야 입했으면 안 받아요. 여기는 나오더라도 끊는 순간 흙이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안정희 선수는 여기에서 타협하자는 거예요. 따내면 여기 따내는 걸로 만족하겠다. 이거는 100집이 5집, 네. 집이 두 집이 강하게 없어졌기 때문에 7집을 득받기 때문에 7집. 아, 이기가도 그럼... 어렵긴 어렵겠어요. 흙이 해소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어, 머리 터질 것 같은데요, 김승재 선수. 아, 일단은 그래도 패싸움보다는 네. 타협을 받고 이쪽 패감을 썼을 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6, 8, 9집 불고 10, 12집 끝내기가 되는 것인데 입고 와서 패니까 이 자체가 지금 며칠 손해입니까? 많이 손해예요. 그래서 안정희 선수가 패감이 없다고 보고 중앙으로 갔고 이건 또 극적 타협이 됐네요. 마지막 하나, 둘, 어, 안정희 선수 막판 셋, 집중력이 여섯, 장난이 아닙니다. 얼굴이 붉어질만 하네요.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어, 좀 있으면 김승재 선수 귀도 빨개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런 바둑이 아니었거든요. 김승재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미 끝났다라고 본 게 한 50수 전일 거예요. 네. 갑자기 뭐, 여기 날라오고 저희도 그렇게 봤었고요. 네, 여기 막 날라오고 하니까 어, 안정희 선수가 갑자기 후반 거의 뭐 동무됩니다, 지금. 제가 2패 버텨야 돼요. 여기 이어서는 못 이기고요. 일단 따내고 나서 이것도 약간 계산이 어렵네요. 이렇게 나가고 네. 따는 게 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치고 나서 마지막 하나 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뭐가 더 나을지 따고 이어 여섯, 거의 비슷해 일곱, 보이긴 하네요. 여덟, 그냥 따는 것과 나가는 네. 것과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여기요. 여기 있고 나서 2패 계속 버텨야 됩니다. 지금. 패는 서로 패감이 좀 있겠어요. 네, 지금 패감이 글쎄요. 네, 백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 한 패, 두 패, 세 패, 뭐 네 패.
다섯 패. 아직 악수까지 했으면 여섯 패가 나오겠습니다. 네. 한 패, 두 패, 여섯. 못 쓰고요. 세 패, 네 패, 다섯, 여섯. 이거 어떻게 이게 패감도 딱 비슷하네. 글쎄요, 이거 패감으로 쓸 수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밀릴까봐 그런 것 같아요. 밀리고 이기면은 받아야 됩니다. 단수 치는 순간 수가 나죠. 받아야 한다면은 땄을 때 오히려 이거 역 끝내기간 역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역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당한 네. 꿀이라서 네, 흙이 막아둔 것이고요. 네. 뭐 김승재 선수는 패감이군요. 뭐, 네, 그렇게까지 뭐 패싸움을 할 생각이 없네요. 굳이 패를 안 하더라도 네. 이겼다. 그런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뭐 안 따는 이유도 없는데 상당히 심플하게 끝내게 합니다. 그럼 백은 계속 버텨가겠어요. 여기 이어야죠. 여기. 거기가 크군요. 네, 여기 둬야 됩니다. 근데 핵감이 이수가 오면서 또 생겨서 네. 아, 그래서 만드네요. 견디는 끝내기군요, 팻감으로. 네, 여기 팻감 만드는 건데 사실 계산사로 보면 있는 것과 젖혀 있는 거는 계산사로 아. 똑같아요. 이렇게 맞고 이어서 이렇게 두더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후반에 혹시 모르는 그 반패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도 백이 득이 맞긴 맞아요, 팻감으로요. 중앙은 흙이 따냈고요. 네. 근데 집만 보면은 여기보다는 이쪽을 이어서 버티는 게 여기가 왜냐면 여기가 선수니까요. 네. 있는 게 두 집이 넘습니다. 역시나 패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뭐 두 선수 오케이. 모두 네. 여기 보기 싫은가 봐요. 여기 뭐 김승재 선수 입장에서 사실 안 따낼 이유도 없는데 굳이 뭐 그냥 안 해도 이겼으니까 패싸움 없이 종국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결국에는 백이 이었고요. 뭐 개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정 선수가 그래도 추격에는 성공을 했는데 역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것도 패 안 하나요? 이렇게 불복시키는 게 여기가 이제 단수가 선수인 모양이니까 네. 불복시키면 이득이죠. 나중에 백이 따서 이으면 집이 되니까요. 불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단수 치네요. 네, 불복시킬 수 있겠죠. 이런 데가 사실은 따내는 게 악수긴 해요. 네. 이게 왜 악수냐면은 집으로는 똑같은데 백이 어차피 못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 장면만 남아있다고 보면은 안 따내 두면은 백이 이렇게 이어야 되고요. 흙이 따내면서 선패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흙이 따낸다면은 따내 두었다면 오히려 백이 이제 먼저 두면서 백 선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 실수 하나로 지면요 평생 남아요 기억이. 뭐 다 둔 것 같아요. 네, 다 뒀습니다. 패도 이제 4개가 남는 상황이니까 마지막
서로 두 개씩 지키게 되겠고요. 네, 지금 사석 개수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몇 집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크게 남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사석 개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흙이 더 많이 따낸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흙이 두 개 많이 따냈네요. 네. 네, 두 개를 많이 따냈고 그렇다면은 여기가 둘레 여덟 열 또 열네 집 26 시간 5시고요. 46. 네, 반면 9집이네요. 네. 아, 2패가 남긴 남았습니다만 뭐 양보하더라도 하지 않네요. 네. 완벽히 계산이 되어 있어요. 네, 김승기 선수가 막판에 그 안정 네. 선수의 이 노림, 절묘한 묘수를 현명하게 받아내면서 결국에는 우세를 지켜냈습니다. 사실 다 끝났다고 보고 상견에서 한번 있었고 좌에서 네. 두 번째 있었거든요. 안정희 선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네. 때 여러 번 놀래네요. 놀라게 하네요. 뭐 이 정도 계속 수를 내면 넘어갈 법도 한데 김승재 선수가 좀 많이 앞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운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집이 38집, 100집이 29집이네요. 네, 반면 9집. 김승재 선수가 BJF의 영봉팬을 그래도 막아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내야죠. 아,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누가 이겨도 3대의 승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진짜 물가정보의 그 기세가 느껴지는 오늘 하루네요. 네, 자 이렇게 한국물가정보가 4대1로 BGF를 제압을 했는데요. 승리팀 만나봐야죠. 감독님과 함께 오늘의 주역 박하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쁘시죠? 감독님이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자, 한준영 감독님께 먼저 네. 질문 드릴까요? 창단 1회 2연승도 처음이었는데 지금 3연승을 찍었습니다.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초반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선수들이 좀 잘해줘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네. 4년 동안 이제 물가정보 팀을 맡았는데 뭐 시작이지만 이렇게 너무 좋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이 한국 물가정보 승리에 있어서 이 박하민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박하민 선수. 네. 네, 감독님이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아요. 어때요? 딱히 잘해주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알게 모르게 있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없으셨나요? 저는 평소에 너무 잘해줘서 좀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을 많이 표현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궁금했던 게요. 우선 이 승전곡이요. 8개 팀 중에 유일하게 아이돌 노래예요. 어떤 분이 이 승전곡으로 하자고 정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팀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을 올리고 선수들이 저부터 해가지고 선수들 다 같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 네. 결정한 곡이 이 곡이라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선수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군요. 좀 젊은 팀이라서 그런가 네, 봐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자, 한국 물가정보가 승리를 거두면서 3전 전승인데요. 포스코 캠텍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4라운드에서 포스코 캠텍을 만나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감독님? 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뭐 시작 전부터 가장 강팀으로 뭐 이제 좀 알려져 있고 뭐 그렇게 지금 승률 승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 팀도 뭐 저희 젊은 선수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좀 아마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직구게 저희가 요즘에 또 AI 승률도 보고 있는데 네. 한국 물가정보원 대 포스코캠텍 승률 기대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AI 한 감독님의 승률 예측은? 저희가 6-4로 조금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신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박하민 선수 신인상과 함께 MVP까지 노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각오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판 한 판 이기다 보니까 계속 이기고 있는 것 같고요. 신인상은 솔직히 노리고 있긴 한데 네. MVP까지는 솔직히 바라고 있진 않고요. 팀이 좀 포스트 시즌 올라가고 좀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개인 목표는 몇 승이죠? 처음에는 사실 반타작으로 잡았었는데 좀 컨디션이 좋고 잘 이기다 보니까 10승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신인상과 MVP까지 약간은 좀 네, 노리고 있다는 네. 속내를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까지 행복해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종진 감독님 네. 눈에 눈물이 맺힌 줄 알았어요. 정말 기뻐하시네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저도 한 4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한국 물가정보가 좀 우승에 목말라 있어요. 지금 잔뜩 목에 말라서 그 갈증을 지금 초반에 시즌 초지만 완전히 지금 해소를 해주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물가 정보입니다. 자, 이제 내일로 3라운드가 정리가 됩니다. 3라운드 4경기 예고해드립니다. 자, SK엔크린과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인데요. 이 대결도 5판 모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 국도 이게 좀 개성 넘치는 두 선수가 만나서 어떤 바둑이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고 네. 뭐 4국과 5국은 바둑 팬분들이 모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대결이 성사됐고요. 박진 선수의 또 기세, 또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바둑 내용까지 네. 5판 모두 솔직히 말해서 놓칠 판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2부로 가면 갈수록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SK 앵크린과 정관장 황진단 과연 3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누가 가져가게 될지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민표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